안녕하세요. 부양나무봉입니다. 오늘은 난저 여행이 아니고 지금 당초 약속한 것처럼 저희들 워크레나 한해 동안 잘 길러서 예쁜 꽃들 달고 구독자님 곁으로 가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그 한정품 한 7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7개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금방 아마 이래가지고 매진이 될 텐데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그본 방송 앞서 제가 꽃두 개를 그 소개를 하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영상에 여기 보이는 곳 보이시죠? 맥시마. 맥시마 누브라에서 이제 놓았던 이제 그런 쪽인데, 요거는 맥시마 누브라에서 놓았던 건데, 맥시마 누브라 퓨츠 호프라고 다스베이더 이제 요게 맥시마 누브라에서 이제 이러가 여기서 선별된 거예요. 선별된 게라 가지고. 아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색상 분류를 카레니아라고 그렇게 이제 색상 분류를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품종이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는 거고, 아마 일본에서도 지금 뭐이 기안개체가 굉장히 이래 가지고 일본에 우리 저희들이 요 품종 이제 샀던 데서 이래 가지고 개화 되는 사이즈가 지금 재발부 기준으로 한 70에서 한80 정도, 그 정도에서 그 가격에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 고가 품종입니다. 그러고 이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요 아이들이 그이 비니 그 가리니아 색상하고 비니 칼레하고는 색상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보통 복숭아 색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 나오는 건데, 복숭아 색상보다도 조금 더 진한 그런 색상이에요. 이게 색상이 조금 아마 오묘한 그런 색상이에요. 요거 하고 똑같이 이제 이래가지고 또 했던 것 중에서 여기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맥시마 누브라. 필 때는 우리 카페에 소개를 했는데, 필 때는 조금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잎에 있으면 페탈에 스플래시처럼 있으면 그렇게 실핏질이 쫙 하얀데 들다가 점차 물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진한 군청색으로 이제 돌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요게 그 화면에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색상이 나타나죠. 요 아이는 맥시마 누브라, 그 내추럴 월드라고, 요거는 일본에서 유명한 나노에서 이렇게 개발해서 만드는 품종이에요. 이키 사이즈도 저렴하고, 작고, 요 아이들도 지금 일본 내에서도 발브 하나당 보통 보면은 10만원에서 15만원 선그 정도 아니습니까? 판매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오래전에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수입해서 아니습니까? 길러든 실생개체를 수입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발부입니다. 그런 게 이제 오랫동안 길러나니까 제가 한 6, 7년 전에 아니었습니까? 제가 구매한 걸 알고 있습니다. 멋있죠, 그거. 이제 지금부터, 우리 본방, 워크레나, 판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꽃은, 사토시 사토 ST 넘버 186번 그죠? 플라메아 조엘다 실베이라고 플라메아 그 포르디 아 포르티나리 하고 했던 교배 그 실생 원종길이 아니십니까? 이제 했던 거 아닌데, 이요 아이가 1번입니다. 1번인데 가격은 여기에 보이시죠? 1번 가격 50만 원입니다. 전진이 한 개, 두 개,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면은 발브 대주에, 다섯 개는, 네 개입니다. 전진 대주에서 발브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발브입니다. 발브는 16발브. 가격은, 1번 가격은,
1번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 아이는 2번, 요게 큰 은자 부양 아니지만 대자 보내시면 되겠네요. 뭐 그러나 그 셀룰리아 그 카오카미 블루 뭐 그러나 셀룰리아 카오카미 요것도 사듯이 블루라벨 그죠 거기고 2번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요것도 발버스를 아 전지는 하나 둘 세 개고 전진 3개에 발버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발버입니다. 열두 발버고, 사토시 블루라벨입니다. 가격은, 이번도 가격이 50만원입니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3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토시, SD 넘버 184번, 184번, 셀룰레아 스톤필드하고, 그, 티포 싱쿠엔테나리아하고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둘에서 탄생된 아이에요. 탄생된 아이고, 요 아이는 지금 현재 꽃들 한 개, 두 개, 꽃은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달고 앞으로 꽃이 나올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이 하나, 두 개, 세 개, 세 발부에서 꽃대는 내가 예상치를 지금 현재는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달고 있고 꽃이 나올 예상은 앞으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발부 수는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한 발부, 두 발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개입니다. 열다섯 개 있는데 3번 가격은 요 아이도 50만원이에요. 50만원 이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5발부에 가격이 50만원이면은 완전히 거저입니다. 이거는 싱쿠엔 테나리오 스톤필드하고 싱쿠엔 테나리오요. 5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 가격이 50만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어요. 페롤라 네오 에스트리아타 파이널 판타지아 요것도 이 가격이 이게 꽃도 요거는 페롤라 이래가지고 쉐메알바를 피해가지고 지난 자이래가지고 색상으로 갈 거예요.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색상이 약간 이제 저 쉐메알바처럼 필 때 그렇게 피해가지고 연한 팁으로 물드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요거는 발브를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발부에 전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전진 다섯 개, 발부가 스물한 발부에 요거는 가격이, 한번 봐보세요. 4번 70만원입니다. 가격 4번 70만원.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5번, 여기에, 5번은,
뭐 그래나 베노사 킹콩 에스트렐라스 요 품종인데 요 아이들은 베노사로 피는 이제 그런 개체인데 아마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 밑에 잎이 굉장히 아니십니까? 이래가 코 밑에 잎이 굉장히 이래가지고 예쁘게 피는 색상이 그걸 주문해주고 주목있게 보시고. 요것도 꽃이 아니십니까? 진짜 아니십니까? 깔끔하게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핍니다. 요거는 이 품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게 전진이 두 개가 아니십니까? 약, 막딱 갈라져가지고, 이때까지 일직선으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 올해 제가 보는 경향에서는 꽃은 나오면은 최소한 한, 잘, 제 손에서 기르면 여섯 송이까지 피우는데, 이네 송이는 거의 아마 고정경으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요 가격은 5번은, 베노사 킹코 에스트렐라스 요거는 가격이 50만 원이 5번 가격 50만 원입니다. 6번 6번 가격 6번은 이것도 사토시 초창기 아니십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브라질 개체 사토시가 종자 수입을 해가지고 아마 그래 했던 건데 사토시 라벨을 달고 왔습니다. 달고 가지고 여기는 사토시 친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요게 그 티포 그 로보마우하고 티포 45그 디오고 그 품종인데 꽃이 이 정액화로 반듯하게 피는 품종이에요. 정액화로 반듯하게 피어가지고 그냥 둥글게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코드 금리 페탈도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렇게 꽃이 피는 정액화예요. 그 정액화 꽃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꽃이 하나 물었죠? 하나 보이시죠? 요쪽에 반대편에 또꽃 하나 나옵니다. 반대편에 꽃 하나 나오고 앞에 전진의 꽃 나올 거고, 요거는 제가 여기서 기르고 있으면은 꽃이, 3대에서 아마 6송이 아마 필것 같아요. 요 아이는 가격이, 아이들이 좀 저렴한, 이 품종은 좋은 건데, 가격이, 지금 요 아이는 6번 가게 30만 원입니다. 6번 가게 30만 원. 이 가격 저렴합니다. 이렇게 꽃이 오래 안 있으면 최소한 6송이, 6송이, 제가 길렀을 때 6송이 이래가지고 일반 분들이 잘못 가는 것 같으면은, 한 송이 한 송이에서 피가지고 앞에 전진은 두 송이 필 거예요. 그러는 것 같으면은, 네 송이는 확정되어 가 있는 거예요. 발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발부입니다. 발부수는 11발부입니다. 그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대 이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그죠? 요것도 아까 그 하고 뭐 거의 같은 자 이래 가지고 같은 품종 비슷해 입에 같은 품종이에요. 같은 품종인데 그 내는 그 로보마우하고 사오 디오고하고 그 한데 요 아이는 아마 색상이 조금 연할 것 같아요. 요거는 저는 연할 것 같은데 요 아이는 발브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발브 아니십니까? 요거는 현재 진행상 발브가 지금 크는 아이들고, 크는 아이고, 조금 그걸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당분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 12월 때는 꽃이 안 피고, 내년 한 2월달, 3월달에 아마 꽃이 필것 같아요. 요 아이도 내가 앞에 조금 그 앞에 했던 아이하고 같은 그 6번하고 같은 아이인데, 요 안에 7번입니다. 7번. 7번은 가격이, 10만 원도 올랐네요. 요게 이제 이게 정상이에요. 요거는 그 7번인데, 그 40만 원인데, 발브를 수를 세어 드리겠습니다. 한 발브, 두 발브, 세 발브, 네 발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발브인데, 전진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예요. 전진이 네 개입니다. 전진이 네개 되면은, 전진 4개 가지고 한 개씩 잘라가지고 해도, 그렇게 해도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게 10만 원 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데, 이렇게 큰 대주를 저희들은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내어 보낼 때는
일반 두 발브 세 발브를 잘라 가지고 판매한다는 거 꽃들 핀다는 거 저희도 아니십니까? 보통 제가 2, 3년을 길러야 꽃이 오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큰 대주를 내 가지고 저희들을 잘라 가지고 판매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손쉽게 팔고 또 손쉽게 아니십니까? 이래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는 쉽게 아니십니까? 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들은 저희들이 이제 길러서 이제 이래 가지고 길러서 예쁜 꽃들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은 이래 가지고 안 자르고 되도록이면 크게 키워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건 이제 그리고 꽃들 바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으신 분도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자르지 이런 것들 받으시는 분도 되도록이면 잘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양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소장을 해 가지고 한 1, 2년 정도 큰 분의 분양에 큰 돈은 단계별로 있으니까 큰 분은 차츰차츰 올라가 가지고 이 꽃에 대한 최고의 매력을 정점을 한번 찾으신 다음에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하시는 것도 아마 좋고 이게 어떤 분들은 요걸 바로 가지고 가셔가지고 뭐 판매 분양 목적으로 하시는데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누차 말씀드렸는데 요 사토시 나벨하고 우리 부양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나벨이 있다니까. 여기 부양 나벨입니다. 여기 부양 나벨이고, 여기 이제 사토시 나벨, 그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이제 저희들이 아니십니까? 가는 거고. 우리가 저희들도 분축을 했을 때는, 부양 나벨만 갑니다. 부양 나벨 가고, 분축을 안 했을 때는, 이게 그 사토시하고 부양 나벨하고 동시에 가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는 참조를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분축을 했다는 거는 우리 부양 나벨이 있으면은 사토시 거를 가지고 분축을 남기고 우리가 요거는 사토시 친필이에요. 친필을 1:1로 가지고 제가 수입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없으면은 이게 사토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꼭 끄는 건 아니지만은 뭐 또 조금 안 있으면 저희들 거 사가 가지고 이래가 그 판매하신 그 분축을 해가지고 나눔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아니시면 저희한테 그 부양에서 사신 분들은 이게 부양 나벨이 필요하시면 말씀하면 저희들이 부양 나벨을 아니시면 드립니다. 드려가지고 아니십니까? 이런 자 유통 지수를 안 어지럽히게끔 아니십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이 판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 날 저희들은 이제 남토 여행 물주기를 하고 오늘은 요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하는 이게 판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